안녕하세요. 김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막 나온 따끈따끈한 좋은 이민 뉴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11월 12일, 이민국은 공식 발표로 그동안 여러 노동할 수 있는 비자의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를 어떻게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워킹 비자인 H1B 취업 비자, 그리고 주재원 L1, 그리고 투자자 E2 비자의 배우자인 H4, L2, E2에 대해서 노동 허가를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주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동안 사실 H4만 해도 취업 비자의 배우자만 해도 취업자 본인 말고 이제 배우자도 일하고 싶은데 그 H4에게 원래 워킹 비자가, 그러니까 H4는 워킹 비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워킹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면 줄수 있는가를 가지고 뭐 영주권 진행 중이면 예외적으로 허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 조치들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민국이 갑작스럽게 H4에 대해서는 별도로 워크 퍼밋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앞으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L2하고 E2도 주재원과 또 다른 요즘은 주재원 비자로 많이 쓰이는 E2의 배우자들도 별도의 노동 허가 신청 없이 앞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정이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긴 얘기를 짧게 하면 원래 모든 그 배우자의 신분 변경은 I-539라고 하는 이민 폼을 신청해서 그 신분 변경이 되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3, 4년 정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외국인 그 배우자의 절차를 좀더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이제 그 시큐리티라는 이슈를 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핑거프린트 절차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불돈더 내고 뭐 식구가 많으면 아이들까지 다 돈을 더 내고 그래서 그냥 엑스트라로 수입이 생기고 해서 이제 조금 반이민 정책을 쓰는 곳에서 그 팔러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영주권 할 때나 이 핑거프린트를 했었는데 이런 단기 비자들의 배우자에게 핑거프린트를 하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난센스인 것이 본인 그러니까 일을 하는 H1B나 E2나 L1에 대해서는 연장할 때 별도의 핑거프린트가 없는데 가족만 꼭 하게 한 거죠. 굉장히 급조됐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난 코비드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했냐면 이제 대면하는 업무를 매일 막 많이 해야 되는 이 Appointment Supporting Center라고 해서 ASC라고 하는 이 지문 날인하는 곳이에요. 대도시 위주로 뭐 조그만 도시들도 그렇고 이제 다 퍼져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곳이 이제 문을 닫고 하면서 그 지문 절차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그 배우자들의 비자 연경 변경 그러니까 연장 신청이 대거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최근에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지금 현재 이런 배우자의 신분 변경이나 또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노동허가 신청의 심사 기간이 뭐한 3, 4개월이면 나와야 될 것들이 대부분 1년이 넘고 뭐 2년까지도 걸리고 해서 엄청난 이제 그 피해와 손해를 이제 가져온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로 L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L비자의 배우자들이 연장이 안 되고 노동허가도 연장이 안 되면서 그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 거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민국을 상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9명 정도를 단체 소송으로 묶어가지고 이민국을 상대로 이 별도의 단체 소송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소송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말하면
이민국이 굉장히 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합의하는 그런 와중에 이민국에서 갑작스럽게 아,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모든 그 H1B, E2, L1의 배우자에게는 아예 노동허가 신청서를 넣는 절차를 그냥 웨이브 해주고 저절로 원래 신분만 있으면은 노동허가가 있는 걸로 해주자. 또 지금 현재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워킹 퍼밋이 있는 사람이 연장 신청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승인되기 전에도 180일까지 노동허가가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룰이 예를 들어서 영주권 신청을 넣은 분들이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에 연장 신청을 넣으면 적용이 되지만 뭐 E2 배우자라든지 L1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게 되면 일을 할수 없게 돼서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민국이 백기를 들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노동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일단 없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에비던스가 필요해서 그 워크퍼밋 그 플라스틱 카드가 필요해서 서류를 혹시 하기 원한다면 그 서류를 넣는 거 허락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카드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180일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연장된 걸 본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뭐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하자면 이게 얼마나 지금 주먹국으로 갑자기 나온 논리냐면 그리고 이를테면 이 이민국에서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그 I-539하고 I-765가 동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신분 연장과 노동허가 연장서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동허가의 자동 연장의 근거로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은 그 밸리드한 I-94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넣어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HR 그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따지는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 새로운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러운 굉장히 좋은 내용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노동 그 허가가 신분 변경이랑 동시에 들어가서 펜딩한 경우에는 아직 그 연장 서류가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조치에 의해서도 아직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발표하자마자 이번 주 초에 여러 HR 쪽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고요. 글쎄요, 뭐 취지로 봤을 때는 뭐 아예 노동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수 있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 그냥 일을 시작하셔도 일을 해도 아무 나중에 이민국이 그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일했다고 따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염려하실 게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연히 이민자들을 어렵게 시작했던 어떤 그 지문 날인 지문 조치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것 같아서 참 뭐 일종의 나비 효과 같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지금 상황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민 절차에 상당히 많은 지체가 있어서 영주권 신청도 이제 회계년도 넘어가면서 다시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빨리 승인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 절차의 신속 처리가 이런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좋은, 순전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